2년 동안 진짜로 대장정 마무리를 합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만렙 갑니다. 여러분들 274레벨 98.74% 여러분들 요번 만렙은 좀 편한 게 저 요거 마시면은 뭐 계산할 필요 없어. 요거 마시는 순간 바로 만렙 찍습니다. 2년 동안 진짜로 대장정 마무리를 합니다, 여러분들. 제가 2년 전에 보시면은 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. 제가 2년 전에 손 다쳤을 때 시청자분들한테 님들아 손 다쳤을 때 할 만한 게임 없나요? 이렇게 물어봤는데 시청자분들이 그때 한창 이제 건마 테라버닝이 이제 시작할 때라 메이플 해보세요 메이플 해보세요 했는데 그때 시작했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. 2년 딱 됐습니다. 생일 맞춰가지고 만렙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이제 아크 캡존탑 2살 되는 날 만렙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와 진짜로 그때 저는 2년 전에 있잖아요. 2년 전에 저는 메이플을 2주하고 접을 줄 알았습니다. 다들 그냥 유행 삼아서 하길래 아 나도 뭐 그냥 2주하고 접을 건데 그냥 뭐 아 난 캐시도 안 질러. 야 나 현질 안 할 건데 나 만겜에 현질 안 해요.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는데 와 닉네임도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지었단 말이야. 닉네임 이것도 닉네임도 대충 지어가지고 아 2주하고 접을 건데 닉네임 야 대충 지어야 캡존탑 야 해가지고 아 닉네임도 대충 짓고 막 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2년 지나가지고 지금 275레벨 짓고 건마 이제 곧 해방 남겨가지고 와 아니 그때 나 메이플 추천한 사람 누구야? 지금 2년 동안 지금 인생이 망했어요. 오호 깔끔하게 주스탯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갈아 좀 할게요 이거. 오케이 자 보시면은 지금 주스탯이 73,660 오케이 여러분들 275레벨이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에디션을 보시면은 캐릭터 기준 10레벨당 힘이 요거 있죠. 요게 이제 5레벨 단위로 올라요. 그러니까 랩당 힘 1은 10레벨 단위로 오르는데 랩당 힘 2는 5레벨 단위로 오르기 때문에 제가 275레벨 되면은 이제 랩당 힘 2에 있는 것들이 1씩 오릅니다. 제 주스탯이 오케이?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에디셔널 랩당 힘이가 12개 있어서 제가 이제 만렙 찍으면은 힘 12가 더 오르는 겁니다. 힘 10이니까 아마 100 정도 오를 거예요. 100 근처로 아마 오를 겁니다. 주스탯이 5를 올리면 40에서 45 사이로 오를 거예요. 자 그래서 만렙은 어디서 찍을 거냐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만렙을 길드 본부에서 찍기로 했어요. 왜냐면은 제가 이 길드에 2018년 그러니까 거의 메이플 완전 쌈베린일 때 주스탯 7000 때 레벨 200대 초반 후반 때 그때 이 길드에 들어왔습니다. 2년 전에 이 길드 들어와가지고 2년 지나고 이제 주스탯 7만도 넘기고 만렙도 찍고 약간 좀 어느 정도의 그 저에겐 좀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만렙은 길드 그 가가지고 본부에서 만렙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러게 우리 하객 형님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좀 소박한데 이거 진짜 여태까지 진짜 우리 부주 형님들이 진짜 많이 고생해 주셨어요. 부주 형님들 진짜로 부주 형님들 진짜 많이 고생해 주셨고 진짜 와 나이드 보잡이 빨았다 보잡이 빨았다 가자 여러분들 만렙 갑니다 피아 빠입니다 갑니다 3, 2, 1 나이스 275레벨 나이스 야야 코학 어딨어 코학 어딨어 코학 어딨어 275레벨 아 뭐야 이거 이거 약간 훈장 좀 거슬리는데 275레벨 나이스 나이스 이제 끝났습니다. 여정이 끝났어요 이제. 야 이거 고학 되는 게 이게 간지야 이게. 29살 처제님 슈퍼채팅 2만 아 처제님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님님 아 단풍님이 5만원 단풍님이 5만원 해주시네요. 원경님이 안 해주시고 아 5만원 감사합니다. 단풍님이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도움 그때 농장 도움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아유 단풍님이 5만원 처제님 27,500원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길드원 형님 아니 안녕하세요. 아 이거 잠시만요. 아 제외비 저 사냥 이제 안 하는데 아 무적의비 무적의비야 좋아요. 이거 좋죠 위랄 때 자주 씁니다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유 호잼 축하 감사합니다. 아 역시 킹인눈 형님 고복힐기 감사합니다. 이어 감사합니다. 야 이거 일단 의자 좀 한번 받으러 갑시다 이거. 아 너무 좋습니다. 야야 스텝 몇 올랐는지 봐. 이제 뭐하냐 73,660이었냐 딱 100 올랐네 딱 100 올랐지. 자 여기다가 주스탯 42 올랐어. 와 8배밖에 안 올랐어. 에디셔널 효율 진짜 이거 곱창났네 캡창났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주스탯 73,800 됐어요. 나이스 자 만렙 의자 한번 받으러 갈까요? 만렙 의자 찬란한 명예의 상징 받았습니다. 얘는 공마 40이고 얘는 공마 50 올려줘요. 의자 빨겠습니다.
오케이. 아크 좋아합니다. 말립 의자까지 이렇게 또. 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. 나이트. 내가 같은 직업인 것도 그런데 약간 아크 레벨 낮은 사람들 보면은 뭔가 약간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래. 진짜로 본캐 아니라고요? 아,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아 말립 찍었으니까 오늘 우리 원기 형님이 과연 오늘 저에게 뭐 좀 해주실까 좀 보기 위해서 오늘 좀 몽벨 추업도 돌려볼 거예요. 아, 여러분들 데일리 기프트 영환불입니다. 여러분들 데일리 기프트 영환불 과연 원기 형님이 도와주실까요? 영환불 두 개의 기적 보여주냐? 원기 형님이 이거 도와주냐? 아! 아! 와 야 이게 추업이냐 이게? 다음 여기서 뜨면은 바로 그냥 100억불입니다 아! 아 어림도 없지 바로 그냥 개똥추 파티. 아 우리 축하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